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유가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 본인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분이 저희 수면건강연구소에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코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와이프가 코골이를 녹음해서 들려줬다는 거죠. 본인이 그 녹음 소리를 들어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곤다 소리를 듣지만 본인의 심각성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좀 피곤하다 또는 코골이를 좀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한번 녹음을 해서 본인의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상태를 본인이 인식하고 수면 다운 검사를 이제 시행을 했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검사 결과도 심각합니다. 무호흡지수가 RDI라고 하는 게 81.8이 나와요. 보통 5에서 15까지가 이제 경증, 그 다음에 15에서 30까지가 중등도, 30 이상을 중증이라고 하는데 80이면은 뭐 초중증이죠.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시면 이런 검사지를 이제 받아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영어로 다 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AHI라고 하는 게 무호흡과 저호흡이 시간당 얼마인지를 말하는 게 AHI 지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호흡은 시간당 38회, 저호흡은 25회, 그래서 81.8회가 나온 거거든요. 가령 이분이 8시간을 잤다. 640번의 무호흡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라면 잠을 자는 게 더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산소 포화도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은 혈액밖에 없잖아요. 혈액 내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보통 95% 이상이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분이 가장 낮게 떨어진 산소 포화도가 81%예요.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81%까지 떨어지면 인공호흡기 달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심한 무호흡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면 무호흡 중에서도 기도가 협착되는 폐쇄성 무호흡증, 즉 obstructive apnea가 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나오면 양압기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코막힘이 워낙 심한 사람이라서 양압기를 코에다가 썼을 때 공기를 불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기가 힘들겠다 해서 병원에서는 일단 코를 먼저 뚫어주는 수술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로는 지금 기도가 막히는 것을 어떻게 못하니 양압기를 쓰거나 구강장치를 써서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양압기를 고민은 했는데 이 나이에 양압기를 쓰고 매일 잠을 잔다는 게 끔찍하죠. 수술과 구강장치가 자신에게는 적합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구강장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일체형도 있었고 외국 제품도 있었고 뭐 치과에서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비교 분석해보고 4세대 바이오가드를 이제 비교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우수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실물을 보고자 저를 찾아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정했겠죠. 블로그에 보면 수술에 대해서 또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수술하면서 고생했던 얘기들도 있고 수술을 해서 코로 숨이 쑥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수술의 효과도 이제 느꼈다고 나오죠. 수술이 어느 정도 이제 붓기도 좀 빠지고 바이오가드를 짜잔 하고 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바이오가드를 하기 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코골이와 무호흡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짠,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숙면을 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점수가 106점에서 6점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개선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소리를 들어봐도
이런 소리였는데 바이오가드를 하고 나서는 새근새근 조용하게 잘 자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평소 수면 상태는 하룻밤에 10번 넘게 자꾸 잠에서 깨어나는 정말 심각한 수면장애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술하고 바이오가드를 같이 하고 나서는 화장실 가려고 한번 잠깐 일어난 것 빼고는 푹 잠을 잘 자게 됐다는 거고요. 바뀐 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코골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수술, 양압기, 구강장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지만 원인에 따라서는 수술과 바이오가드를 또는 양압기와 바이오가드를 또는 단독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을 보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병용돼서 사용되기도 하니까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이고요. 기도가 막히는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강장치의 역할도 턱과 혀의 문제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병용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의료기기는 의사 처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은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서 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의사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처방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양압기를 예로 들어보면 양압기는 병원에서 주로 처방을 하고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양압기 판매 회사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보험을 받을 때 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양압기 구입할 때 보험이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양압기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임대할 때 임대료를 보험 적용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구강장치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가짜 후기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 후기를 올리신 분은 자기가 많은 검색을 해보는데 누군가 이렇게 진솔하게 남긴 후기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정말 효과를 보면 자기가 나서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가짜 후기나 조작된 후기를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강장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잖아요. 옛날의 TV와 지금의 TV, 옛날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구강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고쳐가면서 개선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구강장치라고 다 같은 구강장치가 아니란 거죠. 이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맞추고 만드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